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제 28번째 샷 시작합니다. 지난주 LPGA에서는 김인경 선수가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된한 주였었죠. 왜냐하면 김인경 선수가 나비스코 LPGA 대회에서 마지막 30cm 퍼팅을 18번 홀에서 넣기만 하면 우승이었는데 그걸 못 넣게 되면서 이제 연장전을 가게 됐었거든요. 실제 그 챔피언 퍼스를 그 정도 거리에서 못 넣었던 경우는 실제 중계를 이제 보면서 직접 본 적은 없는데, 마인드 골프는 직접 그 중계를 봤는데 너무나도 좀 어처구니가 없는 또는 너무나도 황당한 사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인경 선수는 그 퍼팅을 못 넣고, 이게 한타 차였기 때문에 그 퍼팅을 못 넣고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고 좀그 어이없는 이제 그런 표정을 짓는 장면이 나왔었고, 그 장면이 여러 기사에 이제 메인으로 이제 골프 관련한 기사에서는 메인으로 이렇게 타픽으로 잡히기도 했는데요. 유선영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마인드 골프가 기아 클래식 가서 이제 처음 봤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한 선수였었어요. 근데 그 유선영 선수가 먼저 경기를 끝냈었는데 경기를 끝내고 나서 기다리고서 이제 짐을 싸가지고 집에 가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인경 선수가 마지막 그 퍼팅을 못 넣으면서 연장전을 가게 된 거죠. 심리적으로 이렇게 아쉽게 이렇게 못 넣게 되면서 이제 연장전을 간 선수랑 당연히 2등 정도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서 기다렸던 선수가 연장전을 가면 심리적으로는 그 유선 선수 같은 경우가 좀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냥 2등 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1등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마도 이런 대회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2등으로 있던 선수들이 우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두 달 전에 됐었죠. 카일 스탠리라고 PGA에서 마지막 홀, 18번 홀 마지막 홀 들어갈 때 세타 차로 들어갔었는데 마지막 파5를 트리플을 하면서 동타가 되고 연장 가서 이제 지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카일 스탠리는 다행히도 그 다음 대회에서 곧바로 또 우승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좀 겪어 잘 극복을 한 거죠. 그 극복한 이후에서는 PGA 대회에서 그 카일 스탠리라는 이름을 리더보드에서 자주 보게 되는 거로 봐서는 한번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좀 성장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인드 골프가 그 LPGA 대회를 보고 나서 그 월요일 날 라운딩을 했는데요. 그 정도 퍼팅, 한 30cm, 뭐 60cm 또는 1m 정도 이내 퍼팅을 할 때마다 김인경 선수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거를 이 거리였단 말이지. 아, 이걸 못 넣었단 말이야. 뭐 김인경 선수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 이 거리를 못 넣을 정도로 참그 우승만 하면 이게 또 LPGA의 메이저 대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 이 거리만 우승하면, 이 거리를 잘 넣으면 이제 우승하는 거고, 그게 메이저인데 참 안타깝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추어에게는 이 30cm 정도의 거리는 오케이 정도 거리라서 사실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친다고 하더라도, 오케이를 받고서 이렇게 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실 텐데요. 이게 경기 중계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긴장 때문에 못 넣는 그런 케이스라기보다는 너무나도 그냥 당연하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쳤는데 안 들어간 케이스라 더 정신적인 충격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PGA에서는 지금 마스터즈, 그 골프의 PGA의 꽃이라고 하는 마스터즈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한국 선수는 최경주, 양용은, 배상문, 김경태 선수 4명이 출전을 했고,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점은 토요일 오전인데요. 아직 마스터즈가 이제 3라운드가 시작을 하지 않았는데, 2라운드 결과까지 보면, 최경주 선수는 플러스 9으로, 그리고 또, 김경태 선수는 플러스 6. 컷업된 타수가 플러스 5인데요. 한타 차로 김경태 선수는 떨어졌죠. 사실은 이 최경주 선수가 예전에 3등까지도 하고, 요즘 이제 상승세이기도 해서, 요번 정도에는, 다른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컷오프가 되는 좀 지금 안 좋은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네요. 최경주 선수는 좀 재밌게도 이 마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회 우승자가 그 다음 연도에 있는 그 디너 파티 화요일 날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찰스 슈와첼이라는 남아공 선수가 우승을 했었고, 그 선수가 이제 선택한 그 음식으로 디너 파티를 하는데, 최근 선수는 뭐 방송에서 이제 그런 토크쇼에서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었어요. 마스터즈에서 우승하면 청국장을 그 디너 파티에 하겠다. 자기는 이제 꼭 그걸 하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청국장은 이제 또 다음,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 내년에 우승하더라도 내후년에 이제 음식으로 나올 테니까, 내후년 정도에 혹시 볼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PGA에서는 LPGA랑 약간 다르지만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첫째 날, 그 마스터즈 첫째 날, 그 헨릭 스텐슨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사실은 뭐잘 알지,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선수였는데, 그 17번 홀까지 5언더파로 1위 정도를 하고 있었어요. 리더보드에서 계속 보여가지고 좀 주의 깊게 이름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이너스 1에서 왜 갑자기 떨어졌을까 하고 이렇게 봤더니 18번 홀에서 플러스 4를 친 거예요. 파4에서 플러스 4.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양파를 친 거죠.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쳤을까라고 이제 생각해보고서 이제 봤는데, 동영상을 찾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과정이 어떠냐면, 1번 드라이버 첫 번째 샷, 친게 이제 훅으로 해서 이제 왼쪽 숲으로 들어갔고, 그 숲은 이제 잘 보이지, 나무로 이제 많이 가려서 봐, 잘 보이지도 않는 데에서 나무 아래쪽으로 해서 레이업을 했고요. 두 번째 샷을. 그 볼이 이제 그, 페어웨이나 그, 페어웨이까지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린, 그 페어웨이 옆쪽에 이제 러프 쪽에 있었는데, 그 공을 이제 그린을 노려서 쳤는데, 약간 탑볼성으로 맞았죠. 아마추어 같이. 그래서 다시 이제 페어웨이 쪽으로 갔고, 그네 번째 샷을 이제 그린을 공략했는데, 그게 또 그린을 오버했고요. 그 다음 그린 주변에서 이제 어프로치를 해서 그린에 올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짧았어요. 왜냐하면 그린 그 어프로치 한 지점 다음부터가 좀 약간 내리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붙이려고 하다 보니 또 짧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제 퍼팅으로 해서 이제 잘 홀, 이제 잘 붙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홀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한 1m에서 1.5m 사이 정도의 거리가 남았는데 그 퍼팅을 또못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총 8타를 쳤는데요. 야, 이 마스터즈가 잘 아시겠지만 유리알 그린이고 너무 그린이 힘들어서 버디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런 거 치고는 5언더파까지 쳤으면 굉장히 잘 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홀에서 이제 그걸 다 까먹었으니까 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루에 다 걷어들인 수확을 그냥 한 번에 날렸으니. 이두 경우, LPGA에서 김인경 선수도 그렇고, 이제 PGA에서 있었던 그 헨릭 스텐슨이라는 선수의 경우를 보면, 골프란 것이 18번 홀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장갑을 벗어봐야 안다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이제 딱 적용이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LPGA 같은 경우는 뭐 서희경 선수가 1등으로 가다가 연속 4개 보기를 하면서 이게 그 우승권에서 이렇게 벗어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 LPGA 같은 경우는 약간 드라마 같이 경기가 좀 진행이 됐었고요. 하여간 이 골프가 수많은 의외성을 갖고 있는 변수가 너무나 많은 그런 운동이기에 참이 골프라는 거에 또 하나의 또 다른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4일 동안 그 힘든 상황이 없이 꾸준히 잘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다른 운동보다도 이렇게 정복하기도 쉽지 않고, 어느 정도 레벨까지도 이렇게 딱 다다르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지금 오전 인트로, 오전이 아니고 지금 앞에 인트로에 지금 얘기 드리는 내용은 오늘 지금 28번째 샷에서 방송하고 있는 내용하고도 약간 좀 관련이 있기도 하고요. 그 팟캐스트에 이제 리뷰를 올려주신 분 얘기를 좀몇명 드릴게요. 한국에서 올려주신 분 중에 별명이 그 에비게일 리씨님, 에비게일 리씨. 제목은 아마추어 골퍼의 요람과도 같은 방송이라고 써주셨네요. 아, 제목만 봐도 칭찬을 해주시는 그런 방송, 그 리뷰인 것 같은데요. 급하게 필드에 나가게 되어 급 시작한 골프, 일주일 만에 풀스윙 숏게임 정신 교육까지 받았으나 라운딩이 취소되고 공황 상태에 빠져 있던 중 마인드 골프를 알게 되었습니다. 티칭 프로에게는 정교한 자세 교정을, 마인드 골프님께는 세밀한 태도와 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송 분량 적당한 듯하고 주제도 다양하게 한 번씩 짚어주시는 듯하여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린다고 얘기 주셨는데요. 대단하시네요. 일주일 만에 어떻게 그 풀스윙하고 숏게임 다 배우시고 심지어 마인드 골프까지 다 배우셨는지. 근데 이제 다 배우시고 막상 라운딩을 나가지 못하시니까 참 안타깝게 됐는데요. 뭐 덕분에 마인드 골프도 알게 되셨으니까 또 좋은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 오랜만에 비행기가 좀 내리고 있네요. 최근에는 집에서 녹음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무실에 토요일날 이제 오전에 나와서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비행기 소리가 참 오랜만에 들으니 또 정겹죠. 초반기에 부터 계속 들으신 분이 비행기 소리가 왜 그런지 잘 아실 거예요. 마인드 골프가 있는 사무실 근처에 공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항동이에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비게일 리시님 그 리뷰 남겨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좀 계속 잘 들어주시고 그 피드백도 좀 많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아마도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좀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 팟캐스트 홍콩에서 처음으로 이제 올라온 게 있는데요. 사실은 이 팟캐스트 이 플랫폼, 이 아이튠즈가 애플에서 만든 이 아이튠즈의 플랫폼이 이 리뷰를 보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좀 있어요. 이게 한 군데, 이게 나라마다 이 플랫폼을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그 마인드 골프가 이 리뷰를 보려면 각 나라별로 그 아이튠즈를 따로따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힘든 일이잖아요. 손품을 좀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많이 올려주시는 미국 쪽하고 그 한국 쪽 그런 쪽을 주로 보고 나머지 지역은 제가 이 통계를 뽑아보면서 접근한 나라들이 좀 있거든요. 그 나라 위주로 좀 제가 보는데 홍콩도 이렇게 매주 보진 않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제가 들어가서 보는데 어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홍콩에서 리뷰를 올려주신 분이 두 분 계셨었어요. 너무나도 이 두 분에게는 좀 미안하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 리뷰는 소개해드렸는데 왜 이 두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 자기 것들은 소개 안 해주나 좀 야속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리뷰를 이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는 그 두 개가 올리셨는데 하나는 윤지수님. 예, 윤지수님이시고요. 그, 윤지수님은 그 홍콩, 그 제목을 홍콩 계정 리뷰 1등이라고 쓰셨는데, 네, 맞습니다. 1등이시고요. 3월 13일에 올려주셨습니다. 한국에 사는 애청자예요. 이상한데? 그 홍콩 계정이라고 하시면서 한국에 사는 애청자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홍콩에 올리셨지? 그 페이스북 팬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페이스북에서 그 윤지수님이란 분을 본 적이 있고요. 저랑 이제 제 facebook.com/mindgolf 거기를 라이크해서 저랑 가끔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써주신 내용은 필드도 못 가본 초보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덕분에 운전 시간이 재밌어졌어요. 운전하시면서 좀 많이 들으시나 보네요.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많고 출퇴근할 때 들으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잘 때 그 목소리 좋지 않지만 잘 때 듣는 분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바람이라면 본론이 방송 시간의 절반을 넘었으면 하네요. 항상 감사해요. 전곡을 찔러주시는 리뷰입니다. 지금도 이 지금 LPGA, PGA 소식 전하고 마인드 골프 개인적인 그런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네, 하여튼 평상시에도 이렇게 녹음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딱 찔러서 얘기해 주시니 좀 마음에 걸리지만 그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윤지수님이나 방금 전에 그 리뷰를 올려주셨던 에비게일 리시 같은 그런 분이 그 마인드 골프가 계속 이 현재까지 28번째 자리를 녹음하고 있지만 계속 방송을 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안 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시지 않고 있으면 마인드 골프가 계속 방송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힘도 재미도 없을 것 같기도 해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너무 나중에 많아서 그러면 그때는 좀 어떤 다른 형태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 리뷰 시간을 지금 줄일 순 없으니 그 본론 방송을 좀 길게 하는 형태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윤지수님 그 리뷰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홍콩에서 이제 두 번째 올려주신 분은 별명이 홍콩의 삽니다. 제목은 벌타 정리 감사합니다. 3월 30일에 올려주셨고요. 아마도 26번째 샷인가? 거기서 이제 오비의 벌타 규정에 대해서 얘기 드렸던 그 내용에 대한 그 리뷰이신 것 같아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골프 지식이 부족해서 늘 오비 벌타 관련해서 모호했습니다. 흰 말뚝이 명확히 안 보이는 곳도 있고, 오비 티샷 존이 없는 곳도 있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제가 가본 홍콩이나 중국 골프장에는 대부분 없었던 것 같네요. 또 어떤 때는 오비련이 생각했는데 그저 해저드라고 그래서 참 헷갈렸는데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다음번에는 로스트볼에 대한 벌타 규정도 정리를 해달라고 글을 남겨주셨네요. 그 오비 규정이 정확히 알지 못하면 좀 애매한데 기본적인 어떻게 적용하는 그 원칙 또는 원리를 아시면 적용하기가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요. 그 기준으로 얘기하시다 보면은 그 같이 동반하시는 분들과 어떤 언쟁이나 논쟁 같은 게 생기지도 않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니 참 다행입니다. 홍콩에서도 그렇게 골프를 계속 치실 수 있는 게그 땅덩어리도 참 조그만데 잘 계속 잘 치시고 계시나 보네요. 언제 다음에는 마인드 골프가 로스트볼에 대한 벌타 규정에 대해서도 한번 방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그 여러분들은 그 마인드 골프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고요. 제 28번째 샷을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가서요. 28번째 샷의 제목은 뭐냐면 오늘 그 PGA, LPGA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과 관련된, 소개했던 일들과 관련된 건데요. 제목이 뭐냐면 골프는 따오는 게임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게임. 딱 느낌이 오시죠? 아까 얘기했던 PGA의 그 헨릭 스텐슨 같은 선수가 원더파를 치다가 마지막에 이제 플러스 4를 치면서 타수를 많이 잃었던 그런 케이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골프는 따오는 게임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이 내용은 블로그 마인드골프.net에 들어가 보시면 그 골프 컬럼이 있고요. 그 골프 컬럼의 14번째 그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제 본격적인 방송을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따라 비행기가 너무 자주 내리네요. 주말에 원래 이렇게 많이 내리는 건가? 오늘 좀 들으시는데 좀 약간 좀 계속 귀가 거슬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방송을 시작을 계속 하겠습니다.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골프는 다른 운동하고는 다르게 이게 숫자, 모든 운동이 이렇게 숫자가 표현이 되잖아요. 스코어라는 게 있는데, 다른 운동과는 다르게 이게 숫자가 높으면 좋지 않은 운동이에요. 다른 운동은 뭐 숫자가 많이 나야 점수가 높고 그래서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골프는 그만, 이제 반대로 적게 치는 사람이 이제 유리한 게임이에요. 뭐 골프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아, 나 오늘 골프 70타 쳤어. 그러면 70타 너무 좀 그런가? 한 8타 쳤어. 85타 쳤어.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골프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100개도 다 치지도 못했으면서 뭐 잘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골프는 다른 운동과 다르게 숫자가 적어야 잘하는 게임이잖아요. 뭐 골프를 하시는 분 또는 골프를 하지 않더라도 그 경기를, 골프 중계를 받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아시겠죠. 그만큼 상대보다 많이 치게 되면 스코어도 높아지게 되고, 뭐 골프를 잘못 치게 된다라는 거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요. 근데 실제 플레이를 하다 보면 골프의 이런 특성을 잘 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잘 까먹고 라운딩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마인드 골프도 요즘은 좀 그런 경우가 좀 적은데, 뭐 가끔 한두 홀에서는 이제 그런 한두 샷 정도에서는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타수가 높은 아마추어일 경우일수록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마인드 골프가 생각하는 골프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자신의 스코어만큼 맨 처음에 공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요. 그 공을 잘 잃지 않도록 잘 지키는
그런 게임인 것 같다라는 그 정의를 한번 해봅니다. 마인드 골프가 골프란 게 어떤 거다라는 그런 정의를 가끔 하는데요. 예전에 한번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골프는 그 변수를 상쇄하는 운동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한번 했었죠. 팟캐스트 초반에 녹음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플레이를 하다 보면 그 잘못된 샷으로 인해서 트러블 샷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무 밑에서 친다든지 아니면 뭐 나무를 가려놓고서 앞에 이제 치려는 방향 쪽에 나무가 가렸다든지 아니면 뭐 벙커 샷을 한다든지 아니면 깊은 러프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라이가 좋지 않은 뭐 맨땅 같은 데서 친다든지 그런 트러블 샷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초보 골퍼일수록 다음 샷을 많이 하기 위해서 무리한 샷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거기까지 오게 된 샷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인정을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잘 인정을 하지 않고 아, 왜 여기 떨어진 거야?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보니까 그 다음 샷에서 이제 그 바로 전에 쳤던 샷을 리커버리 하려고 좀 무리한 샷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물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멋지게 잘 빠져나와서 이제 잘 성공을 하는 샷도 존재하지만 확률적으로는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죠. 왜냐하면 뭐 연습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사실 선수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하지만 미스샷을 할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확률의 게임 같은 그런 건데 확률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때로는 좀 무리한 샷을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꼭 이 샷으로 인해서 우승을 해야 된다든지 이 샷으로 인해서 뭐 매치 플레이에서 이 홀을 이겨야 된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좀 선수들도 좀 무리한 샷을 좀 하긴 하겠지만 그건 뭐 돈이 많이 달려 있고 선수의 또 명예가 달려 있거나 또는 아니면 그 게임을 이기거나 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지만 아마추어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아마추어들도 내긴 하지만 그렇게 목숨 걸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수들 같은 경우도 아주 꼭 특별한 상황 아니고서는 다음 샷을 위해서 다음 샷을 좀 잘 하기 위한, 만회하기 위한 좋은 자리로 이렇게 레이업, 공을 잘 빼놓는 레이업 하는 샷을 해서 이제 그 다음 샷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아까도 방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샷이 왜 그 위치에 있는지, 왜 물 근처에 있든지, 나무 뒤에 있든지, 깊은 러프에 있든지, 벙커에 있든지, 왜 이것들이 왜 이렇게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샷에 대한 원인은 그 어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변 환경도 아니고 그 본인 자신이 잘못해서 친 그 결과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탓을 해야 되는데 막상 그 공이 떨어진 위치에 가서 보면은 약간은 좀 이렇게 외부에서 그런 핑계를 찾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나 왜 이렇게 참 운이 없지? 왜 이런 곳에 공이 떨어진 거야? 하면서 이제 주변 상황 탓을 좀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좀 이렇게 정신적인 좀 충격을 좀 덜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인간으로서 방어기제 같은 거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쉽진 않지만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잘못을 확실히 인정을 하고 아 이번엔 내가 잘못 친 샷이니까 한타 정도를 벌타 삼아 또 한타 정도를 벌타 정도를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 벌타가 아니더라도 나무 바로 뒤에 공이 있는데 그거를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잘못 친 거니까 이번 홀은 한타를 잃는 게 맞겠지라고 인정하고 그 다시 이제 다음 샷을 잘 할 수 있는 위치로 잘 레이업을 하면 그 다음 샷이 잘 돼가지고 퍼팅을 뭐 원래는 두 번 하지만 그린 주변에 잘 붙어서 퍼팅이 잘 돼가지고 파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죠. 물론 이 확률도 적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그 홀에 대한 기억도 좋고 그 상황도 굉장히 좀 잘 만족스럽게 그 또 다음에 또 이런 플레이 할 때도 굉장히 좋은 학습 효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대체적으로 이제 다른 상황 탓으로 돌리고 이제 무리한 샷을 해서 이제 트러블 샷을 만회를 하려고 할 때 사실은 이게 확률적인 게임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탓을 잃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깊은 러프에서 뭐 무리하게 우드를 쳤다든지 벙커샷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프라이드에그라고 하죠. 이렇게 딱 박혀가지고 공 위만 보인다든지 그런 샷일 때 너무 잘 빼려고 가볍게 치려고 했다가 벙커에서 못 나왔다든지 나무와 나무 사이로 이렇게 공간이 조금 있는데 그 상태로 보내려다가 나무를 맞고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든지
아마추어 골퍼라면 대부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골프에서 스코어를 잘 적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골퍼에게 타수는 아무리 잘해서 따와봐야 제목에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골프는 따오는 게임이 아니라 일치하는 게임 그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잘해서 잘 따와봐야 한 홀에 한타 정도 뭐 버디 또는 파죠. 만약에 이제 뭐 80대 중반 이 안쪽으로 싱글 정도 치시면 잘 따봐야 버디 하나 뭐 한 보기 플레이 90개 정도 치시는 분은 잘 따봐야 파 하나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뭐 진짜 운이 좋아서 이글이나 버디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봐야 2타거든요. 근데 뭐 이글을 평생 몇 개나 해볼 거고 버디 90타 치시는 분들이 버디를 한 라운드에 하나 하기도 거의 통계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건 진짜 드문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따와봐야 기껏해야 1타 아주 많아봐야 2타인데 아마추어 골퍼에게 2타는 거의 있는 일이 아니고 보통은 이제 1타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하지만 이 트러블샷을 잘못 쳐서 타수가 잃기 시작하는 거는 그 카운트가 끝이 없어요.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플러스 5 이상 잘 적지 않죠. 이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그 각 규정 타수의 두 배 양파, 사실 양파란 말이 원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안 쓰려고 하는데 이해를 위해서 파3 같은 경우는 6타까지, 그러니까 6타까지, 그리고 파4는 8타까지, 파5는 10타까지 해서 플러스 3, 4, 5 그 이상을 잘 기록하지 않아요. 물론 파5에서 12타를 치더라도 플러스 7으로 적지 않죠. 이게 뭐 관례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치면은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럴까봐 이제 그 양파 이상 안 적고 이제 막아주는 그렇게 기록을 하지만 실제 골프 규정상 스코어는 그 홀이 끝날 때까지 치는 것들을 모두 다 카운트를 해야 되는 소위 얘기하는 언리미티드 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그 OB 벌타 카운트에서도 그 드라이버 샷이 만약에 OB가 나게 되면 1, 3, 5, 7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OB 난 것까지 해서 한타 되고 그 다음 치는 게 3타째, 또 OB 나면 5타째, 7타째 해서 가끔 선수들 보면 그 최근에 뭐 그 위창수 선수도 한번 그랬고 뭐 세르지오 가르시아도 그랬고 뭐 플러스 뭐 8, 플러스 9 뭐 이렇게 친 나상욱 선수 같은 경우는 파4에서 18타인가 17타를 쳤던 적이 있었죠, 지난해에. 그런 것처럼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규정상 그 홀을 홀 아웃 할 때까지 치는 모든 타수를 다 세게 돼 있습니다. 만약 아마추어들도, 아마추어 중에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뭐, 보기를 하는 사람이 뭐, 양파, 소위 얘기하는 뭐, 파5에서 플러스 5만 하더라도 한 홀에서 4타를 잇는 거잖아요. 인트로 얘기 드렸던 그 헨릭 스텐슨 선수처럼 그렇게 많이 한 홀에서는 잃는 거는 너무나도 많아요. 기껏해야 따와봐야 한타, 두타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예전에 그 마인드 골프가 그 미국에 처음 나와서 이제 주재원 생활을 할 때 그 같이 회사에서 친 친구 중에 이제 그 회사에서 이렇게 토너먼트 같은 거 한번 했었는데요. 이제 거의 배우지도 않고 이제 나가서 친 선수였는데 회사 토너먼트의 규정상 모든 카운트를 다 하는 그런 규정이었기 때문에 다 적어본 적이 있었는데 마인드 골프가 다 적었습니다. 총 236타인가 정도를 쳤어요. 그 뭐 실제 스코어 카드에 적는 스코어가 뭐 실제 오버된 개수만 보통 적잖아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타수를 다 적지만 뭐 플러스 10 이렇게 적은 게 사실은 오버된 게 것만 적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적었잖아요. 뭐 타수를 많이 적으면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적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그 자신의 그 스코어가 이렇게 성장되는 모습. 뭐 모든 홀을 다 더블파, 그 소위 양파로 하게 되면 144잖아요. 72타 기준으로 하면. 근데 뭐 계속 뭐 다 144가 될 수 있잖아요. 잘 쳐도 144, 못 쳐도 144. 뭐 144 이상 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근데 다 스코어를 적다 보면은 단 한두 타라도 이렇게 줄여지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줄어질 때 많이 많이 줄어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성장하는 모습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타수를 다 적는 그런 습관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마인드 골프도 뭐 처음부터 이제 저를 이제 골프를 입문시켜준 분께서 타수를 다 적는 그런 습관을 가르쳐 주셔서 처음부터 이렇게 좀 많이 다 적는 형태로 했었고요. 최근에는 뭐 그렇게 공을 오버를 많이 치지 않기 때문에 한 4-5개, 뭐 많아야 5개 정도 치는 그 정도로 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스코어도 적지 않아서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타수를 다 적는 그런 습관들을 하시는 게 뭐 실제 골프 규정에도 맞고 그렇게 하시는 게 참 좋고요. 자신이 이제 얼만큼 또 망가졌고 얼만큼 왜 이 홀에서 많이 쳤는지를 반성하는 계기도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얘기 드린 것처럼 골프는 그 순간의 욕심 또는 순간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골프를 잘 하지 못하면 한 홀이 망가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 한 홀이 굉장히 많은 타수를 쳐서 본인이 평상시에 치시는 것보다 많이 치시게 되면 이 홀이 여러 홀로 그게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골프 18홀 전체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를 이제 좀 줄이는 차원에서도 이제 좀 무리한 샷을 하게 될 상황이 생기면 냉정하게 자신의 그런 실력을 잘 판단해서 내가 확률적으로 이 샷을 잘할 확률이 50% 이상이 넘는지, 아, 이 샷은 평상시 라이가 좋은데도 잘 못 치는 샷이기 때문에 아, 잘 못 칠 것 같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좀 피해가는 형태로 치는 그런 접근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골프는 그런 흐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안 좋은 흐름을 이렇게 굉장히 안 좋게 더 가게 하는 것들을 좀 잘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골프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실수를 오히려 이제 잘 우회해 가다가 좋은 결과가 생겼을 경우에 더 오히려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절대 이제 잃는 경우는 최대한 지금 적게 잃는 경우로 막아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참 좋습니다. 어차피 잃는 거는 무한정인데 그걸 줄이는 게 골프를 잘 쳐서 따와서 자기 스코어를 줄여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잃는 거를 덜 잃어서 스코어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이제 90타 때 정도 이상 치시는 90타, 100타, 110타 뭐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잘 쳐서 스코어를 줄이시는 접근 또는 그러한 형태의 샷보다는 실수를 줄여서 실수를 하신 거를 다른 홀에 이렇게 영향이 안 가게끔 잘 막아서 이렇게 줄이시는 그 스코어가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80타 때 중반 뭐 이내 뭐 싱글 정도 치시는 분들은 이제 찬스가 있었을 때는 꼭 잘 타수를 좀 잘 따와서 이제 줄이시는 그런 이제 접근도 괜찮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한 트러블 상황이 생겼을 때 자신의 그 실력을 잘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거에 따라서 확률 게임을 하고 또는 이제 좀 어떤 경우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상황은 좋지 않지만 오늘 샷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한번 트라이 해본다라는. 하지만 그런 트라이 할 때도 혹시 잘못될지 모르는 상황을 좀 이렇게 그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쪽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치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보수적인 골프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접근이 공을 자신이 맨 처음에 가지고 시작하는 그 공을 잃지 않고 공의 개수가 그 스코어라고 생각하시면 공을 잃지 않고 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인드 게임 그리고 이제 좋은 경기 흐름을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절대 이 무리한 샷은 진짜 나중에도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요. 심지어는 잘못하면은 이 트러블 상황에서는 몸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 그리고 육체건강, 신체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그 제목, 골프는 따오는 게임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게임이다라는 주제로 했었고요. 아마도 라운딩 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잘 명심하시면 아, 이 트러블 상황이 됐을 때 아, 마인드 골프가 얘기했던 골프는 따오는 게임이 아니라고 했지, 잃지 않는 게임이라고 했지 그런 걸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18홀 내내 뭐 한두 타 정도는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끔 선수들도 이제 그런 실수를 하는 걸 보시면 더더욱 아마추어들은 그런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그 방송은 그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mindgolf.net 블로그에 가보시면 그 골프 컬럼 14번째 있고요. 블로그는 그렇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페이스북은 facebook.com/mindgolf 거기에 들어오시면 팬 페이지가 있고요. 팬 페이지에서 라이크 하시면 그 제가 얘기 드리는 골프 얘기 그리고 골프의 소식들 그리고 골프의 그런 내용들을 그 본인의 타임라인으로 피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트위터는 mindgolfer, mindgolfer예요. 그래서 mindgolfer를 그 팔로우하시면 저와 트위터 친구가 되셔서 저와 똑같은 그 골프 얘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요즘 트위터에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계속 좀 늘어나고 계신데요. 그리고 카페는 그 카페.naver.com/mindgolfer 이것도 트위터처럼 mindgolfer예요. 카페는 지금 회원이 이제 한 40명 됐어요. 생각보다 많이 늘진 않지만 뭐 숫자에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어떤 얘기들을 좀 잘 만들어 가야 될지는 좀 계속 고민 중에 있고요. 좀 자칫 지루한 그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는데,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좀 감사를 전해드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마인드 골프 28번째 샷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를 하시고요. 이상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제 29번째 샷에서 만나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